오늘 강원 도민일보예요. 2024년도 5월 12일자 기사네요. 한동훈 도서관 목격담 잇따라 분홍 이어폰 눈길이라는 기사입니다. 한동훈이 주변에서는 시끄러운데 혼자서는 도서관 다니면서 책 읽고 있는 모습이 아무렇게나 하고 있어도 품위가 있네요. 지난 4월 10일 총선 참패 후 공개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도서관 목격담이 잇따라 나와서 화제다. 11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한전 위원장의 목격담과 인증샷이 이어졌습니다. 이날 한전 위원장이 책을 읽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게재한 한 네티즌은 며칠 전에도 봤는데 오늘 또와 계신다며 양재 도서관 2층 열람실에 계시더라고 전했습니다. 이에 매너 있게 많이 방해 안 하고 사인 사진 찍는 사람이 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. 해당 글은 이날 오후 2시쯤 게시됐으며 그 후로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도서관 그 주위에 한전 위원장을 봤다는 목격담이 쏟아졌습니다. 양재동이 조용하고 숲이 많이 있고 그 조용한 동네죠. 사진 속한전 위원장은 분홍색 골전도 이어폰을 착용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이 검은색 자켓을 입은 한전 위원장은 지난 총선 선거운동 기간 중 즐겨 신었던 운동화를 착용했다. 야, 기자 눈썰미가 그런 것까지 다 자세히 기록했네요. 그래서 기자를 하나 봐요. 우리는 그런 거 무심히 보는데 운동화까지 그때 선거운동 했던 운동화라고. 기자들은 기자네. 이날 한전 위원장이 읽는 책은 김보영 작가의 소설 중 기원담으로 지난해 출간된 이 소설은 한국 SF 최초로 전미 도서상 후보에 오른 작품으로 로봇을 소재로 한 SF 소설입니다. 또 다른 네티즌은 양재 도서관에 계시다는 글을 보고 모자를 눌러쓰고 빗길을 운전해서 직접 뵙고 왔다며 잘 지내시는 것 같고 독서에 푹 빠져 계시더라고 응원한다고 말씀드렸다고 전했습니다. 한전 위원장은 지난달 11일 사퇴 이후 별다른 외부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총선 후 윤석열 대통령은 오찬 초대받기를 했으나 건강상 이유로 거절했고, 그러나 지난 3일 국민의힘 총선을 함께 치른 국민의힘 당직자들과 만찬 회동을 했었고, 행사에는 김형동 의원을 비롯해 당 사무처 당직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고 그래요. 당시에도 한전 위원장은 요새 시간이 많다며 도서관에도 가고 지지자들이 선물을 해준 책을 읽으며 지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그 정치인들은 독서를 많이 해야 돼요. 비대위원장 사퇴 후에도 영향력이 여전하다. 뉴시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A3 서치에 의뢰 지난 8 내지 9일 이틀간 전 국민 만 18세 이상 남녀 1,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대표 후보별 적합도는 유승민 전 의원이 28% 가장 높게 나타났고, 유승민 의원도 내가 좋아하는 의원이고 그 양반도 똑똑하죠. 근데 그 유승민 의원은 경상도 출신이고 한동훈은 강원도 출신이에요. 그러니까 좀 고루고루 해먹어야 되지 않겠어요?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. 뭐 서울에서 자랐고 그러니까 서울도 뭐잘 알고.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26%를 기록해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3.1%에 내에서 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. 특히 전체 응답자 중 자신을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밝힌 34%의 후보별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한동훈 전 위원장의 당대표 적합도가 48%를 기록해 압도적이었습니다. 이후 원희룡 전 장관이 13%, 나경원 당선인이 11%, 유승민 전 의원이 9%, 안철수 의원이 6%, 권성동, 윤상현 의원 각3% 순이었어요. 한동훈 뭐 여기 나온 사람들이 다 훌륭한 사람들이네요. 아까워 다. 해당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%를 무작위로 추출한 자동응답 ARS 방식으로 이루어졌고, 표차 오차는 95%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.1%, 응답률은 1.5%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돼 있네요.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여권 잠룡들이 대거 포진한 중에 한동훈이 가장 높은 고지를 차지하고 있으며, 본인은 주변 발언과 달리 차분하고 침묵하며
제 할 일을 하는 것이 돋보입니다. 그리고 사람한테서는 이런 정치인들은 그 술수만 이렇게 눈에 보이면 안 돼. 그냥 사람이 척 보면은 그 사람의 분위기가 나오죠. 그래서 이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그 옥살이 하는 중에 그 많은 시간들을 다 독서로 보냈기 때문에 많은 지혜들을 쌓고 나와서 어설프게 대학원 나온 사람들 그냥 그런 사람들과 훨씬 똑똑했어요. 그래서 체계가 많은 지혜가 있고 또 많은 사색을 하고 고민하고 그런 중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죠. 근데 이렇게 독서하는 사람이 책을 읽는 모습이 이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책 냄새가 나는 거죠. 지적인 이미지와 예를 들면은 이제 같이 이제 대권 후보로 맞설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이재명인데 이재명이하고 한동훈을 비교하면은 이재명이는 가벼워 보인 태도죠. 술수가 능하고 머리는 좋은데 술수가 능해요. 아주 재치는 있고 술수가 능한 데는 가벼워 보여요. 그리고 또 인격이 안 돼 보이고 그런데 이 한동훈은 지적이고 또 책 냄새가 사람한테도 나오고 또 인격이 보여요.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 매우 대권 후보로 승산이 있다는 얘기죠. 강원도민 일보 2024년도 5월 10일자 기사로 한동훈 도서관 목격담 잇따라 분홍 이어폰 눈길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.